경기도가 3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에 나섭니다.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함께 보시죠. 두 마리의 반려견과 생활하는 이선현 씨. 2년 전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봉사를 하다 알게 된 유기견들을 입양한 겁니다.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더 많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냥 강아지들만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또 운동량도 많이 많아졌고요. 이제 산책도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좀 활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경기도의 올해 목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이루는 것. 이를 위해 3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문화 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구현,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협회, 입양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호소 동물 주요 백신 필수 접종과 유기동물 분양 시 중성화 수술 의무화, 중대형견의 입양 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도우미견 임시보호제와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며 생명 존중 사회에 걸맞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도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또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 정도는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또 특별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 지사는 또 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동물 학대 등의 처벌이 어렵다며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이 입법 운동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